corner in left field. It's going to be up to Bo Jackson to try to stop Reynolds from scoring. He can't do it. Yes, he can. I don't believe it. He made an absolutely perfect throw. 안녕하십니까. 외인구단의 김단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다 모인다는 미국 프로 스포츠 세계. 그 중에서 MLB, NBA, NFL 선수가 된다는 것은 날고 긴다 하는 재능들도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만드는 노력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그런데 한 종목도 프로가 되기 힘든 이 바닥에서 한 종목이 아니라 무려 두 종목을 투잡으로 뛰었던 선수가 있었다면 믿어지십니까? 좀 더 놀라게 드리자면 그냥 저냥의 성적을 낸 정도가 아니라 두 종목 모두 MVP급 활약을 했다면 오타니 선수가 투타 겸업을 하면서 일명 이도류로 세상을 놀라게 한 검객이었다면 이 선수는 지대공 미사일과 기관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프로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재능이라고 불린 선수 보 잭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빈센트 에드워드 잭슨은 10형제 중 8번째로 1962년 11월 30일 엘라베마주 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란 잭슨은 어릴 적부터 엄청나게 산만하고 폭력적인 아이였습니다.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던 빈센트 에드워드 잭슨에게 가족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주게 되는데 그 별명이 바로 야생 멧돼지였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줄여서 보라고 부르게 되었고 더 나중에는 아예 이름 대신 보 잭슨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보 잭슨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게 두 가지를 물려받았는데 하나는 말 더듬는 버릇과 하나는 괴물 같은 피지컬이었습니다. 말 더듬이 보 잭슨 을 놀렸던 아이들은 보 잭슨의 괴물 같은 피지컬에 지옥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보 잭슨의 답없는 방황의 청소년기를 잡아준 것은 종교의 힘이나 책도 아닌 스포츠였습니다. 보 잭슨은 스포츠를 통해서 내면의 광기와 분노를 배출하면서 점차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 잭슨은 손대는 스포츠마다 기록을 세울 정도로 미친 운동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독학으로 배운 육상 10종 경기에서는 엘리버마주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괴물 보 잭슨이 시리어스하게 몰두했던 두 스포츠가 있었는데 바로 야구와 풋볼이었습니다. 많은 미국 고교 운동 재능들이 그러하듯 보 잭슨도 고교 시절 야구와 미식축구를 병행했습니다. 고교 시절 러닝백으로 뛰면서 평균 10.9야드를 뛰었고 야구에서는 25경기 20홈런을 기록하는 미친 운동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보 잭슨의 운동 능력을 알아보고 구단별이 아닌 종목별 프로구단에서 보 잭슨을 영입하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당시 뉴욕 양키스가 2라운드로 보 잭슨을 지명했지만 집안에 대졸자가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바람에 지난날 지은재가 많은 보 잭슨은 뉴욕 양키스를 포기하고 대학교 진학을 결정합니다. 보 잭슨이 양키스를 포기하고 대학교를 간다는 소식을 듣자 이번에는 풋볼 명문 대학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문 대학들의 애정 공세가 있었지만 보 잭슨은 풋볼과 야구를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는 어번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운동 재능에게 대학 무대는 너무나 좁았습니다. 보 잭슨은 대학 4년간 43번의 터치다운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는 총 러닝야드 4,303야드를 기록하게 됩니다. 대학 최고 풋볼 선수에게 주어지는 하이즈먼상을 수상했고 자신의 등번호 34번을 영구 결번으로 남긴 채 대학 무대를 초토화시키고 NFL에 도전장을 던지게 됩니다. NFL 드래프트 신체 테스트에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40야드 달리기 4.12초를 기록하면서 관계자들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리게 됩니다. 당시 지명 1순위권을 가지고 있었던 템파베이 버케니어스는 역사상 최고의 재능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템파베이 버케니어스는 보 잭슨 영입에 눈이 멀어서 의도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데 보 잭슨이 야구에서도 사활을 치며 날고 기자 메이저리그에 보 잭슨을 뺏길 것이 염려된 템파베이는 NCAA에 위반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 대학생 보 잭슨에게 의도적으로 접촉해서 보 잭슨이 남은 시즌에 야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템파베이가 강가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보 잭슨의 넘버원 스포츠는 풋볼이 아닌 야구였던 것이었습니다. 템파베이에게 사랑하는 야구를 뺏긴 보 잭슨은 크게 분노하였고 특급 대우가 보장된 NFL을 포기하고
유리하고 비교적 적은 금액과 낮은 지명 순서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를 선택하면서 1986년 캔사스시티 로얄스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보잭스는 1986년 입단 첫해 초반 AA에서 타율 1할 5리를 기록하게 되지만 보잭슨의 탈인간 운동 능력을 알고 있었던 당시 토미 존스 감독은 입가에 미소만 띄울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슬슬 적응한 보잭슨은 53경기에 타율 2할 7푼 7리 7홈런 25타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9월 2일 드디어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게 되었고 12일 후 시애틀을 상대로 데뷔 첫 홈런도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에서 25경기 타율 2할 7리 홈런 2개 타점 9개를 기록합니다. 재능은 두말하면 입 아픈 보잭슨이지만 86년 성적이 보여주듯 다듬을 점이 꽤 있었기 때문에 로열스는 보잭슨의 87년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 합류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팀 간판 스타들이었던 조지 브렛, 할 맥레이, 프랭크 화이트가 보잭슨의 메이저리그 성공에 확신을 하게 되면서 로열스는 보잭슨을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에 넣기로 합니다. 그러던 도중 4월 28일 보잭슨은 LA 레이더스가 NFL 드래프트 7라운드에서 자신을 지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풀타임 메이저리거 첫 시즌을 보내고 있었던 보 잭슨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며 웃어 넘겼는데 당시 LA 레이더스의 괴짜 구단주 알 데이비스가 야구 시즌이 끝나고 남는 시간에만 NFL에서 뛰어도 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에 고민 끝에 입단을 결정하게 되면서 마침내 전설적인 보 잭슨의 영화 같은 투잡 생활이 시작됩니다. 1987년 보 잭슨은 로열스에서 116경기 22홈런 53타점 타율 2할 3푼 5리를 기록하면서 풀타임 첫 시즌치곤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구 시즌이 끝나고 보잭슨은 레이더스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NFL에서 7경기를 뛰면서 적응 따위 필요 없이 4번의 터치다운과 함께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잭슨의 위험을 보여주는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 콧대 높은 NFL에 투잡을 뛰는 보잭슨을 만만하게 본 선수가 있었으니 시오크스의 라인베커였던 보스워스였습니다. 경기를 앞둔 인터뷰에서 보스워스는 보잭슨이 경기 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보스워스는 상대가 누군지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운동계 타노스 보잭슨은 보스워스를 뚫고 두 번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보스워스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1988년 투잡 2년차의 보잭슨은 메이저리그에서 타율 2할 4푼 6리 팀내 홈런 2위인 25홈런 68타점을 기록하면서 훌륭한 시즌을 보냈고 풋볼에서도 10경기에 출전해서 러닝야드 580야드 3번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1989년은 보잭슨 선수 생활에 있어서 인생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보잭슨은 전반기 21개의 홈런을 치며 첫 올스타에 뽑히게 되었는데 올스타전에서 448피트의 대형 홈런을 포함해서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 올스타전 MVP를 차지하게 됩니다. 올스타전 이후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약간 주춤했으나 보잭슨은 시즌 성적 32홈런 105타점 타율 2할 5푼 6리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NFL에서도 11경기에 나와서 총 950야드를 기록했고 4번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맹활약에 힘입어서 NFL 올스타인 프로보울에 뽑히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투잡 생활을 하며 MLB와 NFL을 폭격하던 도중 어느 날 보잭슨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보잭슨은 1991년 1월 NFL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대퇴골이 탈골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부상은 주변 관절 조직의 괴사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보잭슨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예상했고 로얄스는 3월 18일에 그를 방출하게 됩니다. 4월 3일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3년간 고작 70만 달러만을 보장하는 굴욕적인 계약에도 동의를 하며 복귀 하나만을 바라보며 재활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마침내 9월
2일 보잭스는 자신을 버렸던 친정팀 로얄스를 상대로 복귀전을 갖게 됩니다. 1991년 23경기 3홈런 14타점을 기록하면서 기록을 넘어선 의미 있는 복귀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레이더스에서는 보잭슨을 방출하기로 하면서 결국 NFL 전설이 될 수 있었던 보잭슨은 아쉽게도 부상으로 풋볼을 은퇴하게 됩니다. 보잭슨에게 이제 남은 건 야구 하나뿐이었습니다. 1992년 4월 2일에 보잭슨은 좀 더 잘 뛸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안타깝게도 보잭슨은 재활 도중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게 되지만 슬픔을 잘 추스리고 계속해서 재활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1992년에 벽을 타고 하늘을 날았던 보잭슨은 걸음마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며 재활을 했고 기적적으로 보잭슨은 1992년 4월 9일 정규 시즌 경기에서 6회 말 대타로 복귀전을 치르게 됩니다. 어느 날 복귀에 전념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인터뷰에 보잭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93년 보잭슨은 85경기에 나와 외야와 지명타자로 뛰면서 16홈런 45타점 타율 2할 3푼 1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역경을 이겨낸 선수에게 주는 명예로운 상인 토니 코닐리아로 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1994년 보잭슨은 화이트삭스와 계약을 하지 않고 FA를 선언하면서 캘리포니아 에인절스로 팀을 옮깁니다. 보잭슨은 에인절스에서 교체 멤버로 쏠쏠한 활약을 하면서 75경기에 나와 13홈런 4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보잭슨은 이에 발생한 94년 메이저리그 파업으로 시즌이 조기 마감되면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은퇴라는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잭슨은 결국 짧지만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했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라운드를 떠나게 됩니다. 보잭슨은 은퇴 후에도 많은 사업과 자선활동을 하면서 가치 있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최악의 문제아로 성장했지만 신이 주신 운동 능력으로 운동에 매진하며 점차 성숙해졌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메이저리그와 NFL을 동시에 제패한 대체불가 선수였던 보잭슨, 그리고 불의의 부상에도 포기하지 않고 병상의 어머니를 위하여 끝까지 재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적적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해서 팬과 동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후 소중한 가족들과의 시간을 위해 미련 없이 은퇴를 결정했던 진정한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보잭슨이 은퇴한 지 약 3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뛰어난 선수들이 나와 팬들을 즐겁게 해주었지만 보잭슨은 지금도 회자될 만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로 앞으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인구단의 김단장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